그들의 목표가 영어인지 수능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 하나에 달해서 얘기는 하나니까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문장 그 뜻이겠구나라고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이 문장 속에 있는 단어 몇 개를 모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는 거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거지. 이게 이제 고난도 도표 문제에서는 늘 나오는 건데 하나의 단락 속에서 그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걸 딱 놔두고 정반대편 이 대립구조 속에서 서로의 의미도 확실해지고 전체 구조를 보면 일부분을 해석을 못한 것도 눈에 확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기출문제들을 보면요 2011학년도, 12학년도, 13, 14, 15학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년치를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 19 플러스 9, 19문제는 패턴대로 그대로 풀려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다 읽어야 돼. 패턴이 없어. 알았어, 몰랐어. 오케이.